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언스 데니구입니다. 제가 방금 연주한 곡은 바흐 파티다 in E major, the Gavotte. 작곡가 바흐의 시대는 기쁘든 슬프든 항상 춤으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술 전당 영상화 콘텐츠 찍는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좀 상큼하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흐 가바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말 하시는 걸 들으시면 아마 벌써 몇 명은 눈치챘을 것 같아요. 아, 데니는 교포구나. 네, 맞습니다. 한국으로 이사 온 지가 2년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과 유럽과 한국과 활동을 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 클래식 음악 시작은 죽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도 더 다양한 콘텐츠 통해서 더 많은 클래식 음악 팬들이 생기고 있고요. 저는 특히나 한국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2016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앙상블 디토라는 그룹이랑 처음 연주를 하는데 아직도 그 환호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리고 우리가 사이닝 했었을 때 너무나 신기했던 건 와 진짜 어린 친구들도 있고 좀 어른들도 있고 나이가 되게 다양한 거 보면서 무조건 이 열정 속 안에선 클래식 음악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두 명 신발 팔으러 갔대요. 신발. 근데 이제 딱 시장을 본 거죠. 시장을 보고 첫 번째 사람이 본사를 전화한 거예요. 야 우리 망했어. 신발 안 신어. 이제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은 시장을 보고 전화한 거죠. 야 대박이야 아직 신발을 안 신어. 이런 것처럼 저도 좀 더 두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연구 속에서 나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클래식 음악을 진짜로 사랑한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 3%이 언제 4%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아 3%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오케이 97%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는 클래식 음악을 완전 사랑한다. 난 클래식 음악에 미쳐있고 나는 예술의 전당 매주 가고 모든 공연 찾아가고 나는 데니구 포스터가 있고 이런 사람들 손 소심하게 들어주세요. 집에서. 오케이 두 번째 사람은 나는 힘든 회사 하루 끝나고 반신욕하면서 비발디 좀 틀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임신하면 내 아이한테 모차르트를 들려줘야 되겠다. 나는 요리하면서 역시 베토벤과 함께 요리를 해야 되겠다. 예술전당 1년에 한 두세 번 무조건 공연 보러 간다. 세 번째는 나는 클래식 음악이 들리면 도망가지 않는다. 아마 이게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뭐 쇼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딴딴딴딴따리라리라리 이게 들린다고 도망가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일 것 같고요. 네 번째 사람은 나는 클래식 음악을 싫어한다. 나는 클래식 음악이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가끔씩 클래식 공연장 가면 지루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배워왔고 공부를 해왔고 저는 연주자잖아요. 하지만 저도 새로운 현대곡을 들을 때 와 진짜 어렵다. 뭘 이렇게 느끼는 게 맞나?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당연히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보면 이 작곡가가 이제 태어났고 이때 죽었네 그렇구나 그리고 연주를 봤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연주자 탓인 것 같고 오늘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이랑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되게 재밌는 익스피리멘트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바이올린 곡을 연주해 볼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바이올린 소리구나. 우리 아이 바이올린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특히 아 이렇게 듣는 게 맞을까?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생각하는 흐름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 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이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이 곡을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보컬리제, Vocalese이라는 곡입니다. 많은 성악가들, violinist, 비올라, 첼로 모든 악기에서 많이 연주가 됐는데요. 이 작곡가는 Rachmaninoff이라는 작곡가입니다. Rachmaninoff은 이 곡을 작곡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곁에 없어서 그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래요. 이 Rachmaninoff Vocalese를 한 번 더 연주를 할 텐데요. 이 곡을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 곁에 없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아마 Rachmaninoff이 음악으로 말하고 싶은 게 더 들릴 것 같아요. Here is Rachmaninoff Vocalese.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 생각했을까요? 저는 작년에 돌아가신 제 외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지금 방금 연주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곡이 가사가 없잖아요. 가사가 없는데 듣는 사람마다 자기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스턴 도시에서 살면서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똑같았어요. 제가 락만한 보컬리스트 연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여러분들이 이 곡을 제가 연주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 곁에 없어. 이런 사람을 생각해주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끝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막 완전 오열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I said, Are you okay? What's going on?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작년에 내 오빠가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때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나서 눈물이 안 나왔는데 오늘 락마는 보컬리스트 들으면서 내 오빠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안 멈추졌다. 바로 이게 클래식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콘텐츠를 지하철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쇼파에서 가족이랑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린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만의 가사를 쓸 수 있고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클래식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일 한 가지 중이 Music Education, Kids for Classical Music.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클래식 음악 어렵다, 좀 나한테 멀다 이런 편견은 아이가 크면서 생긴다고 생각해서 아직 아이일 때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쉽게, 재밌게 전달하면 어떨까? 제가 최근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뽀뽀뽀 하면서 그 생성세 Carnival of the Animals, 동물의 사육제를 이제 애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걸 했었어요. 그때 사자. 이 사자를 연주를 하면서 아이와 소통하면서 아이한테 아, 이 사자는 어떤 사자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아, 좀 화나 있고 좀 자신감 넘치는 사자 같아요.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러면 조금 졸린 사자도 가능할까요? So I said, okay. 이렇게 가면서 아, 귀여운 사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음악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아, 좀 클래식 음악을 좀 쉽게 전달을 하고 클래식 음악이 아, 그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멀지 않구나, 내가 사랑하는 동료 속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항상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화 스튜디오에 온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을 들고 왔어요. 그 작품은 바로 황소 페르난도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건 곡이기 전에 원래 이야기였어요. 스토리였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되게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되게 귀여운 이야기거든요. 이 황소 페르난도가 다른 황소랑 살짝 달라요. 다른 황소들은 다 큰 경기 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서로 싸우고 힘을 키우는데, 페르난도는 나는 그냥 시원한 데 있으면서 이쁜 꽃 냄새 맡은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 페르난도가 우연히 실수로 갑자기 큰 경기에 끌려 나가요.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앨런 라이드아웃이라는 작곡가가 이거에 맞게 또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과 내레이션을 함께하는 황소 페르난도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위해서 너무나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형님 성석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이, 반갑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제 보면 돼요. 네. 아, 그래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클래식한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죠. 뭐 방송하고 네. 또 제 개인 채널 또 유지하고 가끔 이렇게 또
데니 구시처럼 훌륭한 후배들 일 있다고 그러면 가서 축하해주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형님은 생각할 때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굳이 하나 골라야 되면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뭐 사실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클래식을 접했을 때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음악이 있겠지만 역시 그 고전이 전하는 그 깊이는 어떤 다른 장르도 따라갈 수 없다. 너무 처져 있을 때 깊게 들어가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또 너무 들떠 있을 때 자만하지 말라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악은 역시 클래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와,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딱 이 황소 페르난도를 네. 같이 혹시 형님 같이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얘가 나한테 왜 이래? 그래요? 왜냐하면 전 전혀 이게 몰랐어요. 이런 음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유튜브 영상을 저에게 링크로 전달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 한 여자 연주자가 연주하고 어떤 그 저 스티브 잡스 닮으신 분 한 분이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어우러지나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봤어요. 길이를 봤는데 15분 30초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15분간 그걸 하라는 얘기인가? 상당히 당황은 했지만 저에게도 이제 새로운 도전이죠.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데 또 일조해보자. 자,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공연할 이 황소 페르디난드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 더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형님이 딱 대사를 칠 때요, 페르난도가 입장할 때마다 이런 음악이 들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페르난도의 테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 안에서도 좀 경기를 보고 있을 때 황소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런 음악도 이 라이다우리라는 작곡가가 너무 이 대사와 잘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런 음악이 들리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걸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그렇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황소 페르디난드의 테마 부분하고 그리고 그 경기 장면에 깔리는 그 연주 부분을 특히 주목하셔라. 네. 그런 말씀. 옛날 옛날에 스페인에 어린 황소가 있었는데 이름이 페르디난드였어요. 페르디난드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친구 황소들은 달리고 뛰어넘고 머리를 킁킁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페르디난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페르디난드는 그저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서 아름다운
꽃 향기를 맡는 것을 좋아했어요. 목장에서 페르디난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코르크 나무 아래였어요. 하루 종일 나무 그늘에 앉아서 꽃 향기를 맡으며 지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엄마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페르디난드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넘기도 하고 박치기도 하고 그러지. 엄마는 이렇게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페르디난드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어요. 전 그저 조용히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곳이 더 좋아요. 페르디난드의 엄마는 아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페르디난드가 그곳에 앉아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가만히 두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페르디난드는 몸집이 아주 큰 황소가 되었죠. 물론 힘도 엄청 세졌어요. 같은 목장의 황소 친구들은 매일매일 머리를 부딪히며 뿔싸움을 하며 지냈어요.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투어 대회에 뽑혀서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페르디난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페르디난드는 여전히 코르크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꽃향기를 맡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다섯 사람이 왔어요. 그들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투우시합에 나갈 가장 크고 빠르고 힘이 센 황소를 고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황소 친구들은 콧김을 내뿜고 박치기를 하고 껑충껑충 뛰며 돌아다녔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사람들이 자신을 힘이 세고 거칠다고 생각해서 뽑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페르디난드는 자기가 뽑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좋아하는 코르크 나무 아래로 갔죠. 하지만 그때 페르디난드는 앉을 곳을 살펴보질 않았어요. 그늘지고 시원한 풀밭 위에 앉는다는 것이 그만 왕벌 위에 앉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왕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황소가 여러분 위에 앉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아파. 너무나 놀란 페르디난드는 아파서 콧김을 내뿜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페르디난드는 마치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씩씩거리며 콧김을 뿜고 박치기를 하고 땅을 긁으며 뛰어다녔죠.
모습을 보던 다섯 명의 남자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저 황소는 여기 있는 황소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큰 황소야. 마드리드에 나갈 바로 그 황소라고 말이죠. 마드리드에 도착한 그날은 정말 굉장했어요. 깃발이 휘날리고 악대가 연주를 하며 사랑스러운 아가씨들이 머리에 꽃장식을 했어요. 투사들이 투장 안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죠. 반데릴로들이 첫 번째로 입장합니다. 다음에는 피카도르들이 입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는 마타도르가 들어왔어요. 드디어 황소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황소가 누군지 아시죠? 페르디난드가 투우장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오자 관객들은 페르디난드가 격렬하게 싸우고 박치기를 하고 콧김을 내뿜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페르디난드는 그러지 않았어요. 페르디난드는 사랑스러운 아가씨들의 머리에 꽂힌 꽃을 받고 페르디난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꽃향기를 맡았어요. 페르디난드는 투사들이 무슨 짓을 하든 싸우지도 않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꽃향기만 맡고 있었죠. 그러자 반데릴로들은 화가 났고 피카도르들은 더 화가 났고 마타도르는 너무 화가 나서 울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망토와 칼로 자신을 뽐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페르디난드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페르디난드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코르크나무 밑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을 거예요. 페르디난드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예! 아, 너무 재밌네요. 아니, 제가 딱 이 곡이 끝날 때쯤 형님이 딱 아, 페르난도는 아마 되게 행복했습니다. 딱 이 멘트를 쳤을 때요. 딱 느낀 게 아, 키즈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른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른들에게도 어떤 위안과 예? 위로를 주는 그런 참 연주가 아닌가. 뭐 네. 그냥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 없이 네. 이런 페르난도 황소 곡처럼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찾아다녔으면 좋겠네요. 저도 오늘 참 그 어느 공연보다 참 보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자 앞에서 이렇게 내레이션으로나마 도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잘 찾아보면 네. 클래식 음악이 우리 삶 속에서 벌써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옛날 형님 콘텐츠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차가 후진할 땐 따리라리라리 베토벤이 나오고요. 아, 베토벤. 빨래가 끝나면 땀빰 빠림 땀땀 슈베르트가 나오고. 저는 엊그제 TV를 켰는데 치킨 광고에 비발디도 나오고요. 그럼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벌써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끝나자마자 딱 예술 전당 웹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공연이 있지? 이렇게 한번 조금 더 궁금해해주고 우리는 앞으로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페르디난드처럼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